2022년 1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 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여덟 번째 계명인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절도에 대한 법규를 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로 15절은 주님이 주신 절도에 대한 법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매번 나오는 매우 중요한 법규입니다. 도둑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때 십계명 중 세 개의 계명을 동시에 범하게 됩니다. 율법은 행위 이전에 정신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는 부주의함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용서를 빌고 합당한 조치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율법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배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는 어디에나 도둑이 많지만 도둑질의 근본 원인은 첫째 탐심, 둘째 이웃사랑의 결여,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거듭나서 주의 말씀으로 훈육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감추고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주님은 절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정확히 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소나 양은 가게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소, 말, 낙타 등은 가장 비싼 가축이었으므로 배상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입니다. 엄청난 벌금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만약 훔친 소나 양이 아직 죽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사히 도둑놈의 손에서 찾을 수 있게 되면 배상 규모는 줄어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해서 죄를 자백하고 돌려준 경우에는 배상 규모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때는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민수기 5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아멘. 자수하여 광명 찾는 길이 성경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훔친 것을 팔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거나
파산을 불렀을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종으로 팔려 6년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로 3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2절에는 밤 손님이 들었는데 주인이 도둑 잡느라고 격투하거나 몽둥이를 휘둘렀을 경우 도둑이 적사했을 때 주인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에 도둑질하다 죽은 경우 도둑의 피는 그 도둑 자신의 머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집은 성이다라는 영국 속담에 있는 대로 주인은 자신의 집, 성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침투한 도둑과의 전쟁은 주인에게도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밤이 아니라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도둑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정당 방위였을 경우라면 다릅니다. 주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긍휼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판단대로 임의로 원수를 갚거나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지 결코 우리가 심판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판사들은 주로 그 도시 장로들이 맡았는데 이들은 율법대로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나 양을 훔친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5절은 불법 침해에 관한 법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주인이 자신의 소나 짐승을 잘못 관리하여 남의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예를 자주 볼 수 있죠. 소를 묶어두었는데 줄이 풀려서 남의 밭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배추나 상추를 뜯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밭고랑이 아닌 아무 곳으로 걸어다녀서 농작물을 망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주인은 반드시 배상해줘야 합니다. 6절은 실수로 행해진 방화에 대한 법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불꽃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불을 놓은 자가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법입니다. 때로 사소한 것들을 법정에 들고 가서 엄청난 배상을 받는 판결이 자주 신문에 나오는데 그런 판결이 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동일한 실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법을 통해 불을 놓을 때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시므로 산불이나 방화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셨습니다. 7절로 13절까지는 배임 신탁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날 상법에서 흔히 쓰는 말로 트러스트에 관련된 법입니다. 본문 22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남이 물건을 지키다 도둑을 맞거나 물건이 변질되거나 상하면 참으로 난처하게 됩니다.
인간적 관계성도 파괴되고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대해 법을 주셨는데 남의 물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남의 것을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나의 것을 남에게, 남의 것을 나의 것처럼 아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공공의 물건이나 남의 물건은 아무 주인 없는 것인 줄로 여기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율법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은 불신사회죠. 불신사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연히 잃어버린 물건을 길을 가다 발견했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들키면 우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를 훔친 여자와 친모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영수증과 문서사회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법정에 가서 찾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배상에 대한 여러가지 실제적인 예들입니다. 사회생활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별이 별 일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런 세부적인 예를 다 기록하려면 두꺼운 법전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은 흔히 있는 원칙적인 경우를 제시해 주시고 재판관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맹세의 법이 나옵니다. 맡은 자가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았는데 죽어버리거나 상하거나 일이나 곰에게 물려간 경우에는 맡은 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맡은 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착취해놓고 누가 물어가버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주님은 맡은 자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맹세란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다툼의 종결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질한 후에 다시 거짓 맹세하면 그 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반성경적 무신론 사회에서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겠지만 유대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지키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맡긴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의 양을 돌보면서도 한 마리 남김없이 다 배상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라반은 철저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라반은 주님의 율법을 넘어서 물려 찢긴 것까지 다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덕분에 야곱은 자기 재산을 전혀 모으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번에 모든 손해와 손실을 보상받았습니다. 야곱이 당시에 라반에게 섭섭한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이것을 통해 그는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성이 남의 것을 속여서 훔치기를 잘하는 야곱은 라반을 통해 자신의 모난 인격과 성품이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데는 라반의 엄격함과 혹독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은 재판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임대에 관한 법입니다. 만약 소를 빌리면서 소 주인이 함께 와서 일을 한 경우라면 소가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소 주인의 책임입니다. 만약 소만 빌려왔다면 빌린 사람이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득을 위해 노동력을 판 것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빌린 사람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묘하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빌려 쓰고 계속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은혜로 친절로 호의를 입어서 빌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손에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빌린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뜨린 사람의 외침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은 10계명 중 간음에 대한 법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여기서 꾀어라는 말은 현대어로 말하면 연애한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정혼을 곧 결혼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자를 꾀어 함께 누우면 그것은 간통이 됩니다. 이때는 둘 다 죽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정혼을 결혼으로 보고 있고 처벌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여자 마리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는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칭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나 증언하지 않는 상태의 여자와 누운 경우에는 지참금을 주어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적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육체와 육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 경우에는 결혼을 시키도록 하셨는데 처녀의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그 사람과 결혼시키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법에 정한 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신성한 제도를 확립하시기 위해 성적 문란, 씨의 혼잡 등을 지극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이나 청년들의 적극적인 성관계를 차단하고 혼인의 존귀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본문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무당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파라오의 마술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마술은 마치 오락의 형태로 텔레비전이나 각종 무대에 등장합니다. 마술은 단지 고도의 손동작이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마술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활동 공간이며 무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란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그는 마술로 백성들을 현혹했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경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악령 들린 사람들과의 접촉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추종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은 마법사, 마술사, 부리는 영, 강신술사들을 정화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1절입니다.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들만큼 영적인 해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김없이 마술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속과 점성술, 역술인들이 활기를 치는 세상이 되면 그 나라는 필히 망합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성장산업이라고 합니다. 역술학원이 생기고 창업센터가 생길 정도입니다. 연간 4조 원의 시장 규모에 한국 역술인 협회 정식 회원만 5만 명이며 미가입 회원 5만 명, 무속인을 겸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1000명 가운데 6명, 160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들이 다 점 봐주는 사람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마법사, 마술사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철저히 죽음에 처해야 합니다. 일일 운세를 본다든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읽는다든지 나의 띠에 관련된 별자리를 본다든지 하는 행위는 모두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가 점을 봐주겠다고 해도 또 가족인 친지 중에 재미로 사주팔자를 뽑아와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본문 19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온통 잡신들의 본향이며 음란한 성문화로 땅이 더럽혀진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부족들로 이루어진 도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짐승과의 교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에는 바알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수천 종이나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당연히 바벨탑에서 온 것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으로 남성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달의 신인 여성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 다산과 풍작,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치는 최고의 제물은 아기를 태워서 인신공양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 후에는 신전의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갖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오늘날 각 종교마다 수녀, 비구니, 정녀 등의 처녀들로 된 여자 성직자들은 모두 바빌론과 가나안 종교의 풍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중에 발람의 계략에 빠져 바알 보홀에서 음행을 하다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압의 딸들이 바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을 시작할 때 여신들의 흉내를 내며 춤을 추며 봉화에 불을 붙이는 여인들이 신전 창녀들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에는 이런 신전 창녀들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약 1000명 정도 여사제들이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네팔이나 인도의 신전, 이방 종교의 신전에는 온통 포르노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숭배하는 음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성년의 근친상간, 수간은 가장 비정상적인 행위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문화가 이제 변방의 세력이 아니라 주류로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간이란 행위는 고대 바빌론과 이집트의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에 의해 유래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은 범신론이었기 때문에 짐승과의 교합은 성스러운 행위로서 음행이나 폐륜 행위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 안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어, 사냥, 소는 신의 화신이며 이러한 성스러운 짐승과 교접하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며 신과 인간의 화평을 매듭짓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과 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 이상으로 결코 더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지금의 회교권 문화는 수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는 수만 명 중에 어쩌다 미친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슬람의 속담에 메카술래는 낙타와 교접하지 않으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카로 가는 기나긴 여행 중에 타고 가던 낙타를 상대로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일강 유역의 유목민들 중에는 모든 종류의 수간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손니니의 이집트 여행기에는 나일강에서 원주민과 암악어와의 수교를 목격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초원에서 젊은 양치기들이 성의 탈출구로서 어린 사냥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족적 시조가 수간에 의해서 잉태된 민족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당군입니다. 신들과 짐승의 교접은 어느 민족의 신화에서나 흔히 발견되는데 이들이 바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가나안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영적 도덕성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로 복귀하고 싶어합니다. 레위기 18장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애완용 동물들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모두 이들의 후예들로 입후보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과 인간의 경계는 먹는 것과 자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 이런 행동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함께 눕지 말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함께 눕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아멘.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지 라고 말씀하시므로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민족의 어린이, 짐승까지 모조리 다 멸절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잔혹성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철저한 징벌을 나타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를 향해 무섭게 몰아치는 음란 문화가 곧 마귀 문화임을 알고 말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형에 처한 죄들에 대해 문화적 특수성이니 상대성이니 관습이니 하면서 타협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멀지각한 일부 성직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거짓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세상 언론의 장단을 맞추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해야 합니다.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법규들은 삶의 최저 표준입니다. 율법은 마음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규정합니다. 율법의 2대 목적이라고 한다면 첫째, 죄를 알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죄를 깨달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그것을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양심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사람의 양심이 모두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며 우리의 죄성을 폭로해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율법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사회의 관습에 바탕을 둔 법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법을 써서 주셨고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는 것은 결코 유다의 역사나 관습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법도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위대한 율법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육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런 율법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든든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을 정해주셨는데 사형입니다. 왜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상들은 질투를 모릅니다. 그래서 범신론과 다신론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시며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그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은밀히 다른 신들을 경배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을 섬길 때 주님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인맥과 금맥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몫이 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주님은 분노의 불을 붙이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의무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주님께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올 때 그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때 주님의 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분향하는 신은 교육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교육은 끝까지 시키고자 합니다. 교육이 모든 선이요 최고의 가치인 줄 압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이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자녀, 좋은 일꾼,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주님 대신 학교들, 선생들에게 분향한다면 주님은 분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현대인이 주님을 버리고 분향하는 신은 돈입니다. 대부분 만몬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조차도 돈벌이의 연장선상에 두고 하나님도 나의 돈을 벌어주는 데 도움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나의 돈벌이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거의 매일 분향하는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현대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분향하는 신은 쾌락입니다. 세상은 매일 텔레비전, 영화, 잡지, 신문 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리로 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대신에 운동장으로 가고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TV 앞으로 가고 영화관으로 가고 놀이터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유혹은 더 많아집니다. 배운 게 많은 사람은 더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어리석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치를 떨게 만들고 배우고 돈 좀 있는 사람에게는 광명의 천사를 보내서 유혹합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교도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신들이라도 몇백 년, 몇천 년 대대로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들은 결코 신을 버리지 않으며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경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배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외국인들, 타지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외래 문화를 개방한다는 것은 외인들을 살게 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성이 낮다면 외래 문화는 급격히 유입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견고한 믿음에 있다면 나그네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 역시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인종차별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것이 텃세죠. 하나님은 타국인들,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텃세를 행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은 나그네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셨으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모두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나그네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은 주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고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과부와 아버지 없는 아이에 대한 법은 현재로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은 여자와 아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산업이 거의 전부인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없는 여자나 아이들은 쉽게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크게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동정심이 지극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순수한 신앙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거부하면 주님은 그들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이 정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은 형제들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복지연금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는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듯이 모든 성도들의 남편이 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누가 고아들과 과부들을 학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와 수탈, 괴롭힘, 불공정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사회제도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과 신앙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는 힘, 여러분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력이나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을 듣는 믿음, 영적 힘이
바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중추적인 힘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법 대신 인간의 법으로 제대로 약자들을 수탈한 자들에 대해 주님은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은 고리대거몹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자놀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성경적인 금융거래는 은행을 통한 거래입니다. 주님은 게으른 종에게 이르기를 누가복음 19장 23절 말씀에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주님은 자신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일을 해서 벌거나 최소한 은행에 놓어 이자 수익은 올리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빚쟁이처럼 빌려주지 말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며 구제도 아닙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른 해석은 이 두 가지 사랑에 근거하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형제들을 통한 이자놀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형제들을 상대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집회에 모아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설교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돈 문제는 형제도 원수처럼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5편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 놀이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주님은 불법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리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사람이 주님께 뭔가를 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만약에 담보물을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까지 담보물을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중동의 밤은 사막 기후인 관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계속 담보로 잡고 있다면 그는 밤에 추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돈을 인간의 생명보다 중시하는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들으시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입고 잘 것이 없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제우스나 이시스와 같은 우상신들을 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하늘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욥기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2장 3절로 8절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신들이라 불리는 또 한 예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며 모세와 같은 주의 대언자 재판관들을 언급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즉석에서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정치인들을 마구 욕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 연일 그들의 비리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정치인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잠언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내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땅에서 나는 것이든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 것들인데 주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것들이라 할 수 있으며 분명히 주님의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처음 난 것들만 자신의 소유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출의 10분의 1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자란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처음 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주님은 처음 나신 분이시며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첫 열매는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휴거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주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몇 탐욕스러운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내기 싫어서 신약시대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만 해당되고 신약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정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일이 복을 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수확의 첫 열매 소출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른 경제관이 확립된 사람이요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는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주제보다도 경제적 주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우리가 어떻게 돈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으며 그런 것들을 미적거리며 내거나 떼어먹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헌금 문제에 민감하고 그 문제로 토론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지 않고 한 달 두 달 넘어가고 맙니다. 존 웨슬레 목사가 말하기를 성도는 지갑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더디더려서는 안 됩니다.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들고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헌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폐기되고 무효화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탐욕에 빠진 성직자들이 이런 말씀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즐거이 내기를 원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받은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민족이 되며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이 없어집니다. 거룩이란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라는 말씀은 먹는 것에서부터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음식 규례를 주셨는데 이 규례들대로 하면 식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신약 성도들은 먹는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요 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성도들은 불경건한 생활습관, 언어습관, 행동방식, 사고를 모조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가져가 처리해야 합니다. 음행, 농담, 비속되고 허황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럽게 하는 것, 가정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혼들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들을 삼가고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임을 알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